진양호 동물원의 아침이 밝았습니다. 배가 고픈 까비와 은비가 사육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빨에 낀 거라도 먹고 있을까? 밥은 먹이고 촬영이라. 동물들의 아침 식사 준비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. 사육사들은 각 동물의 습성에 맞춰 다양한 사료를 준비합니다. 그중 잡식성인 곰은 신경을 좀 더 써야 합니다. 사실 곰은 오전에 한 번만 먹이를 주고 오후에는 간식만 주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곰이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. 사료를 주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사육사는 은비와 까비를 잠시 독방으로 옮겨놓고 청소를 시작합니다. 고무리가 시멘트 바닥이다 보니 청결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물청소를 해줘야 합니다. 청소가 끝나고 드디어 먹이를 나눠줄 시간. 제한된 공간에서 지내는 곰들에게는 먹이 활동도 놀이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육사는 먹이를 구석구석 던져줍니다. 오늘의 먹이는 명태와 닭고기, 고구마와 귤, 사과입니다. 방에서 나온 불곰 은비가 가장 먼저 입에 문 건 명태. 이들이 명태 맛이라니. 명태는 특히 반달가슴곰 까비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. 고기는 뜯어야 제맛이지. 생선 먹방을 먼저 끝낸 은비가 다음으로 찾은 먹이는 고구마. 채소는 맛없이 어디서 치킨 냄새가 나는데. 오독오독 참 맛있게도 먹습니다. 저도 오늘 퇴근하면 치킨을 시켜 먹을 겁니다.
후식은 곰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사과입니다. 허겁지겁 먹다가 입에서 한 조각 튀어나왔습니다. 실수예요, 실수. 원래는 입 가리고 교양 있게 먹어요. 흘린 것도 챙기고. 촬영 카메라가 신경 쓰였는지 남은 사과는 구석으로 가져가 먹기로 했습니다. 이제 그만 죽고 가세요. 평화로운 진양호 동물원, 곰 우리의 아침이었습니다.